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하나 김진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가장 핫한 넘버원을 차지하고 왔습니다. 저 봤을 때는. 땡큐.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쁘디 이쁜 천양진 언니를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웃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마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언니의 집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단감분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유, 뭔 말씀이세요. 아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런 집에서 삽니다. 아니, 언니. 그래도 우린 다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조금만 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 여기까지 올라오시기 정말 가슴 벅찼습니다. 아니, 나도 처음 임대 아파트에서. 아, 그렇죠. 열심히 살았죠. 네. 근데 그냥. 네, 탈북하던 정신으로 사랑하는 애인을 꼬시니까 또 이런 집이 또 생기는 거. 자, 그럼 저도 사랑하는 애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아무 데서라도 꼬셔보겠습니다. 아, 언니를 언제 전부터 한번 만나뵙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탈북 선배로서, 언니가 선배 되죠? 내가 2014년. 아, 14년. 그러니까 저보다는 3년 살짝 그래도 비슷합니다. 네. 선배님이신데 선배님으로서 또 이제 음악계 이런 예능계통의 선배님으로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했던 네. 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점을 한번 이제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라 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최우수상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무엇인가 내가 성공했구나. 이제 국민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봤구나. 뭐 이렇게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고 또 뭐 그 이후에 행복한 순간이라 하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아들하고 알콩달콩 산다는 그 시점? 네, 그때가 또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행복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행복한 건 뭐 여사모사 제일 가까운 근접 미스트럭스에서 오라도 받았을 때 빵빵빵 하고 터질 때 순간에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감격. 그때 네. 그때 저희도 응원한 거 아시죠? 아, 정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다 응원하고. 네. 문자 전화가 난리였습니다. 난리였죠. 네. 저희는 그때 이제 앉아가지고 언니가 나올 때 그때 막 이제 대라 대라 하면서. 대라 대라. 네. 언니가 네. 올해 들어서죠, 그게. 언니가 그 앨범 낸 거. 설악산에. 아, 뭐였죠? 네. 설악산, 네. 맞아요. 설악산 노래하고 또 관심정 가져주세요. 네네. 네. 저는 설악산 노래를 정말 울면서 들었어요. 진짜. 설악산 노래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거는 저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 언니가 내신 앨범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언니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짤막하게 한 소절만. 아, 그럴까요? 네, 아, 네. 또 땡큐. 부르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신곡을 홍보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워낙 코로나 때문에 행사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홍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덕분에 짤막하게 앞부분만. 네. 누가 그린 그림인가 누가 빚은 소가인가 서로 이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요. 막 아, 이게 막 가슴이 뻥 뚫리는 이 목소리. 놀랍습니다. 근데 앉아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MR이 없이 네. 생방으로 지금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전율이 느껴져요. 그래요? 네. 근데 언니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북한에서부터 전공한 것이 성악이라 네네네. 성악이라는 그 나의 장르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또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새로운 장르니까 배우고 싶은데 두 가지를 다 안고 가려는 그 욕심도 조금 있겠지만 나의 전공을 살려서 이 그 설악산이라는 노래를 새로 부르는데 우리가 그 가곡이라 하면 그리운 금강산을 네. 다 생각하잖아요. 이 설악산이 그리운 금강산하고 조금 느낌적으로는 조금 가곡식이다 보니까 이 설악산 노래를 부를 때는 아 금강산 우리 대한민국에는 설악산 북한에는 금강산 강원도라는 이 땅 안에
금강산과 설악산이 함께 있잖아. 네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는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다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우리의 설악산, 이 아름다운 설악산을 또 부르면서 이 노래가 북한 사람들께 들림으로 해서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작은 바람과 소원도 있는 것 같고 노래 부를 때마다 아, 대한민국에 좋은 산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설악산은 이 높은 산에서 내가 정점에 올라가서 부를 날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올라갈 때는 저는 꼭 데려가 주세요. 저 스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평발이라 산을 잘 못하거든요. 일단은 네. 제가 끌어올릴게요. 끌어올리는 거. 일단은 진아 씨가 저를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면 제가 정점까지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건 제가 할 거고. 아, 설악산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출세령과 그걸 했을 때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설악산 노래 나왔을 때 이게 근데 귀에 굉장히 익은 노래였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공감대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의 지맥에서 갈려진 두 땅, 이것을 함께 또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워서 우리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으니까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태를 묻은 저 땅에서와 달리 이제 극복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조금 아쉽다라고 했던 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쉽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내가 너무 아쉬워 이런 거는 없는데 아, 노래 부르는 가수다 보니까 우리 창법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들려오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어떻다, 북한 목소리다, 북한 창법이다, 주체 발성법을 쓴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아, 왜 어떤 분들은 그 북한에서 한 그 소리를 내면서 그게 향진식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내 개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 목소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장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좀 관심을 가져줘서 더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나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조금 힘들 때가 있더라고. 오늘 가나 새끼 그랬니? 갑자기 공기 생각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고쳐지는 거는 당연한 거. 내가 그런 소리를 안 들으면 내가 어디서 잘하고 어디서 못하는지 내 멋에 내가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번에 신곡님에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34년을 살아오면서 그게 묻들대로 새길대로 새긴 그 소리를 이제 1-2년 안에 트로트로 배워서 1-2년 안에 한국에 와서도 노래 부르면 계속 성악만 불렀다 보니까 트로트에 대한 깊은 것까지 내가 못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 1-2년 새에 너가 대한민국의 그 장르 트로트라는 장르를 소화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감정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 트로트 창법을 네. 합쳐서 통일 창법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겠냐. 야, 좋네요 이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선생님은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선생님이시니까 당신이만의 그 개성을 살려서 독특한 개성을 살려서 뗄 건 떼야 된다. 고칠 건 고쳐야 된다. 그거는 너가 무조건 고칠 부분은 무조건 고쳐야 되지만 어느 부분만큼은 너한테 특징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걸 살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아주 좋겠다. 그러면 통일창법의 1호 가수가 되지 않겠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일창법의 1호 가수로 정양진 언니를 까짓 거 보여줍시다. 네. 여러분 뭐 일단 이렇게 또 샘솟아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향기니까 뭐 이럴 때 저희 신곡 짧게 또 한번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오! 당신 사랑 받고 싶은 여자예요. 요렇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관심 딴 거 아니에요.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나가는 구멍이 따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예, 순전히 이렇게 아이 컨택만 해도 그렇지. 그러면 엄청 엔돌핀이 온몸에 그렇죠. 예. 더군다나 저의 귀만 딱 받아도 네, 정말 이런 좋은 노래들을 언니가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고 또 우리는 들을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개성 하나, 이 우리 개성 하나 을 한번 본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요즘 애 키울래, 사회 할래, 뭐
주변 사람들 만날래 얼마나 바쁘십니까? 네,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네. 아주 그냥 치맛바람을 흘리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치마 못 입어요 그럴 때는. 네. 그래서 정말 항상 그래도 제가 이제 배우고 있고 애기들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병행할 수 있는 나이는 딱 제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북한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다 싫고 네. 그래서 함께 응원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